궁금하다 비 궁금하다 퐁 궁금하다 궁금하다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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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왜 피나요? 궁금해요. 킹, 퀴즈 저금통은 왜 열려고? 선물 살 거예요. 오늘이 퐁 생일이거든요. 아유, 그런데 안 열려요. 우리가 도와줄게. 네? 자, 영샤! 영샤! 초콜릿을 살까? 그럼 아이스크림. 사탕은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어. 네?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금을 많이 할걸. 에이, 걱정 마, 핑.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그럼, 그럼. 퐁이 좋아하겠지. 우와! 정말 예쁘다, 핑. 고마워. 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야. 좋아. 그럼 시작해 볼까? 마세요. 우리 꽃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자르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일? 꽃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보기에는 그냥 예쁜 꽃이지만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엄마인 암술과 아빠인 수술이 있어요. 안녕, 난 꽃 속에 있는 수술. 안녕, 난 꽃 속에 있는 암술. 암술님, 제가 선물을 드릴 게 있는데요. 어머, 뭔데요? 뭐냐면요, 바로 제 꽃가루 받으세요. 와,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게 묻게 되면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씨가 자라게 돼요. 그런데 혼자서는 씨를 못 만드는 꽃도 많아요. 그래서 벌이나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고 대신에 꽃가루를 이꽃 저꽃으로 옮겨주는 일을 해요. 꽃은 얼마 후에 지게 되지만 씨가 생겨나죠. 이렇게 만들어진 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시 예쁜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아, 꽃이 씨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어때요? 그래도 꽃을 자를 거예요? 아이, 퐁 생일 선물은 어떡하지? 아!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당당당당당. 생일 축하해. 우와! 세상에서 제일 큰 꽃을 선물로 받았네. 꽃 정말 예쁘다.